이번 에피소드는 nested routing입니다. 그러니까 라우팅을 하고 또다시 안쪽에서 또다시 라우팅이 일어나는 라우팅의 계층 구조라고 볼 수 있죠. 현재 지금 코드는 이런 코드 이중과 동일합니다. users, contact 세 가지고 users의 경우에 지금 현재 뒤에다가 1 넣더라도 에러는 안 떠요. 그냥 users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not defined, not found도 안 뜨죠. 왜냐니까 우리가 index.js 파일에 이걸 넣어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그냥 users가 나타나도록 구성이 돼 있죠. 그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이 users에다가 뭔가 아이디에 따라서 그에게 맞는 또 페이지를 한번 도출하도록 계층 구조, 하부 구조를 한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만드는 방식입니다. 만드는 방식이 첫째, 라우트 링크를 여기서도 가져와야 돼요. 왜냐니까 유저즈 자체가 하나의 어떤 라우팅의 허브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은 index.js가 하고 있는 역할을 유저즈도 하고 있어야지 자기 밑으로 이러한 몇 가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드는 것이 유저라고 한 이름에 하나의 어떤 이게 뭐예요? 이게 펑션인데 이게 하나의 컴포넌트죠. 그러니까 왜냐니까 컴포넌트가 펑션이잖아요. 리액트에서나 그죠? 모든 펑션은 다 컴포넌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저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만들 거예요. 일단 사용자 인터페이스로서 유저 1, 유저 2, 유저 3 그리고 링크 2 그죠? 링크 2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컨택트에서 유저로 넘어오게 되면은 현재 이런 모습, 그러니까 유저 1, 유저 2, 유저 3 세 개의 메뉴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연결되는 건 없죠.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루트에서 패스 유저 아이디 컴포넌트 유저인데 이전에 index.js랑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index.js는 이렇게 고정된 패스만 있었지만은 그리고 변동 패스도 여기 하나 있긴 있죠. 있지만은 user.js는 변동 패스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죠. 왜냐하니까 아이디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user1, user2, user3 각각의 경우에 원하는 대로 밑에 이렇게 로그인 될 수 있죠. 이게 컴포넌트입니다. 이 자체가 아주 간단하게 컴포넌트를 그냥 구성한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하려고 한다면은 유저 각각에 대해서도 페이지 파일을 하나씩 만들어 두는 것이 타당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nested routing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잘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